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제품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은 마스터 레플리카에서 나온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라이트세이버입니다. 제품의 가격을 비롯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찾아봤으나 제대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스타워즈 에피소드 3에서 사용했었던 라이트세이버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의 대표적인 무기인 라이트세이버입니다. 마치 실제 도검을 전시해 놓는 것 같은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라이트세이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실제 사이즈를 기반으로 했는지 크기가 생각보다 큼지막합니다. 여기에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만져보면 차갑기까지 하네요. 이렇게 베이스와 함께 전시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당연히 이제 손으로 이렇게 실제로 들어서 잡고 만져볼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 매끈한 표면 아주 반사가 일어나는 등 상당히 멋지게 잘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디테일 요소도 빠짐없이 신경 써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손잡이나 이런 외부들 많이 신경 쓴 이러한 조형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앞에 이 빔이 나오는 부분도 이렇게 조형들이 되어 있는데요. 아쉽게도 빔이나 이 라이트세이버 칼날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작동을 한다거나 이 별도의 칼날을 재현하는 파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따로 부속품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 무게가 꽤 상당하기 때문에 만져보면은 진짜 같은 이러한 만족감은 좀 있습니다. 실제 물건이라면 이제 작동을 하기 위한 이러한 버튼들 또 조형이 되어 있지만 버튼이 막 눌린다거나 뭐 이러한 기믹은 없습니다. 이 겉모습을 이렇게 재현을 해놓은 제품이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요 베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용으로 들어있는 베이스고요. 바닥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울로 아우 이렇게 반사가 잘 되는 이러한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이 클리어로 되어 있는 받침대가 양쪽으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고요. 이 위에 이제 라이트세이버를 올려서 전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올려두실 때에는 저 받침대에 맞춰서 이 모양에 맞춰서 라이트세이버를 올려두시고 전시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들이 이제 겉모습만 벗고 가지고 놀기에 좋아 보이지만 이 의외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턱대고 가지고 놀다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시키는 필요성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리기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Thank you.